처음부터 중고 거래를 메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번개장터는 잘 해요. 당근마켓이랑 상당히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거래액은 당근마켓 2조원, 번개장터 2조원, 중고나라 5조원. 기업가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10배의 차이가 나니까 매출이랑 이익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낮아가지고 은행 광고, 자동차 광고, 비싼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달면 하루에 1억씩은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벌었다. 잘만 풀리면 이게 메타버스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 기자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월 9,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네, 오늘 기업가치 3조원, 중고 3대장은 뭘로 돈을 버나? 라는 제목으로 일단 잡아봤고요. 뭐 돈 버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 이 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온라인 게시판이었던 이 리셀 비즈니스, 중고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리셀 비즈니스가 언제 이 3조원 기업가치로 성장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가 확실히 좀 성격들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또 리셀링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지금 세 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들어오고 이 세 업체에도 또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직접 대기업이 만들기도 하고 지금 리셀 시장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이 네이버 카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는 분명 중고 거래의 모든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 당근이 어떻게 언제 이렇게 중고 거래의 최강자가 된 건가요? 당근의 역사를 뭐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5년에 그 판교에서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됐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좀 모습이 많이 달라서 판교 사람들, 특히 이제 테크업계 종사자들이죠. 테크업계 종사자들은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제 창업자들이 그런 예측 아래서 테크업계 종사자들이 그 회사 이메일을 인증하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요. 그 선별된 사람들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판교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안 되는 거죠. 판교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전자제품을 엄청 많이 거래하는 이런 상황도 아닌 건데.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판교의 테크 기업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그 주부들이 우리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 판교에서. 라고 이렇게 자꾸 요청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나 이메일 인증 안 해도 좀 가입해 주면 안 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대요. 좋은 물품이 엄청 많았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요청하는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까? 그래서 창업자들이 만나봤대요. 그때 깨달은 바가 아 전자제품은 아니구나. 주부구나. 유아용품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메일 인증이 아니고 지역 인증. 그 동네 사람들만 인증하면 쓸 수 있게 하는 그 인증을 처음 도입해서 판교 지역에 지역 인증을 하면 누구나 그 중고로 물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작을 한 게 이제 판교 장터의 시작이었고 판교에서 되게 잘 됐어요. 판교 잘 됐는데 판교에서만 잘 되는 게 문제지. 이게 이제 전국화 돼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페이스북도 처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게요, 네. 하버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 다 학교로 쫙쫙 퍼져나갔는데 이 판교장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아유,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천에서 터졌대요. 갑자기요? 응, 갑자기. 근데 지금도 그 대표님은 왜 터졌나 모르겠다고 부천에서 터졌는데 부천에서는 왜 터졌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천에서 터졌대요. 네. 부천에서 터지고 난 뒤에 아 이게 좀 되나 보다.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조금 낫겠죠. 부천의 중동, 상동 이런 데 신도시들.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터졌대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택배비가 비싸서 이 육지하고의 거래를 보다는 제주도 내에서 물품을 소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좀 있는데 거기 생산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중고에 더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판교, 부천, 제주 식으로 이제 이어가면서 지역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잘 터진다라고 해서 지금의 당근마켓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인접 지역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죠. 멀리멀리 이렇게 네. 터졌네요. 아, 여기에 또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2015년에 만들고 2016년까지는 판교에서만 사실 쓰고 이용자도 되게 얼마 안 됐대요. 한 몇십만 명 정도인데 이게 몇백만 명으로 가고 이제 이게 대중적인 서비스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마케팅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스케일업을 할까 계속 고민해서 별걸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정말 뭐 전단지도 돌려보고 했는데 이제 판교에서만 주로 쓰고 이게 스케일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한 끝에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한번 몰빵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광고 문구를 다 새롭게 다 만들었대요. 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주는 뭐뭐뭐뭐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광고 슬롯을 돌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별로 이제 최적의 마케팅 문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지역은 이 마케팅 문구로 하고 페이스북 광고를 때리면 이만큼 올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지역별로 다 다르게 이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거죠. 거기서 이제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크로스 해킹이라든지 좀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좀 약간 좀 기념비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갈 것 같은데 그 비밀이 굉장히 이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지역화. 그렇죠. 이걸 제대로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광고를 돌려보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지역에 타겟해서 이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스타트업 씬에서 좀 아는 분들은 사실 이걸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트렌드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걸 제가 아는 이유가 저희 회사의 컨퍼런스 때 오셔서 그걸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걸 보고 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으로 사실 창업자들이 되게 뛰어났어요. 사실은 이제 그 김용현 대표님은 이제 A급 개발 그 기획자로 알려졌었고요. 그 김재현 대표님은 창업 경험도 있었고 또 A급 개발자로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팀이 이제 카카오 플레이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추구하는 하이퍼 로컬의 이제 시초가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서비스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팀이 좀 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 하이퍼 로컬이라는 말씀해주셨는데. 당근이 지금은 중고 플랫폼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고 거의 지역 비즈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중고 거래를 메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창업자들은 처음부터 하이퍼로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뭐 하이퍼로컬, 슬세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슬세권은 이제 슬리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거래를 하는 것. 그것을 아마 이제 궁극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태가 이제는 처음에는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는 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당근마켓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슈퍼앱의 역할을 좀 뭐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근데 원래는 아무튼 중고 나라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판교에서 터지고 부천에서 터지고 제주에서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나라는 원래는 되게 굳건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당근 마켓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 거예요?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 나라. 중고 나라를 이용하는 분들이 중고 나라에 100% 만족해서 이용했던 게 아닌 거죠. 불안한 마음. 나 혹시 이제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또 나 뭐 택배로 오기로 했는데 벽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안고 이제 거래를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슬세권 뭐 하이퍼로컬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택배 거래는 거의 없어지고 대면 거래를 하게 되고 또 그 대면 하는 사람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거래의 신뢰가 올라간 거죠. 당근마켓은. 그러다 보니 작은 물품들은 굳이 더 이상 중고나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고나라가 거래가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고나라가 아직도 거래액이 5조라고 하더라고요. 5조 원이면 당근마켓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중고나라는 이제 약간 연령층이 있는 남성 중심의 거래가 좀 일어나는 편인 것 같고 당근마켓은 이제 처음에 시작은 주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확산이 많이 되긴 했지만 약간은 이제 층은 좀 다른 것 같고 중고나라는 중장비도 거래돼요. 그러니까 거래액이 엄청나게 커요. 거기들은 그 당근마켓에서 생활용품 주로 이런 것들 거래되지만 중고라는 거의 모든 게 다 거래된다. 중장비까지 거래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아, 완전히 넘어갔다고 보기보다는 다르다라고 보는 게 좀 맞다. 지금도 중고나라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지금 중고나라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지금 번개장터 이야기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번개장터 이야기 해보기 전에 일단 그 당근마켓과 아까 중고나라는 거래액은 중고나라가 더 많은 네네. 정도라고 해주셨잖아요. 번개장터, 중고나라, 당근마켓 요 세 회사의 현재 세력 구도가 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뭐 숫자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거래액은 당근마켓 2조 원, 이제 번개장터 2조 원, 이제 중고나라 5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다 물어봤는데 이제 당근마켓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언론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매출은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256억 원 정도 되고 번개장터가 249억 원, 이제 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볼 수가 있고요. 기업 가치는 이제 뭐 당근마켓은 3조 원, 그리고 번개장터는 4,200억,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는 이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 압도적으로 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MAU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성장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굳건한 이용자가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근마켓은 1,800만 명, 그리고 번개장터는 660만 명, 그리고 중고나라는 한 1,500만 명으로 이제 당근마켓이 제일 많은데 중고나라가 좀 이렇게 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고나라는 그거 구분해야 돼요. 이 앱과 카페를 구분해야 돼요. 앱이 그 정도 1,500만 명의 앱이었으면 중고나라도 몇 조 받죠. 근데 그게 카페라서 그렇죠. 실제 앱은 훨씬 적으니까 방문자 수가 훨씬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체 어느 게 거래되나 이런 거를 네. 좀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근마켓은 말씀하신 이제 생활용품, 유아용품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된다.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쓰고 있다가 안 쓰는 걸 이제 동네 주민에게 좀 나눈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번개장터는 제가 이제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옷이라든지 자파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그 스마트패드 아니면 뭐 핫 아이템 뭐 이런 게 좀 많이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고나라는 이제 가장 방대하죠. 말씀하신 대로 뭐 중장비도 뭐 거래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대표님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비즈니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NFT도 사실 여기서 많이 거래가 돼요. 이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는 정말 없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액은 당근이랑 비슷한 정도인데 나머지 MAU라든가 이런 건 조금 뒤지는 것 같은데 번개장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번개장터는 잘 해요.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그 거래액이라든지 이렇게 당근마켓이랑 상당히 이제 근접한 수준까지는 좀 올라왔고요. 다만 이제 MAU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재무 상태나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잘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자를 좀 많이 내긴 했는데 한 390억 가량 내긴 했는데 2018년에는 이제 상당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광고 마케팅을 좀 세게 때리느라 좀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봤을 땐 좀 팀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고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해서 2인자로서 좀 포지셔닝을 잘 하고 행보를 잘 밟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번개장터의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회사 측에 물어봤었는데 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기술로서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함을 해소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선진적인 리커머스 중고 거래를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대로 좀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처럼 전화번호 받아갖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자기 번호 남겨갖고 하는 거잖아요. 채팅으로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막 그래서 뭐 내고 사절 엄청 많이 돌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거 이해해줄만 한 건가요? 막 사람들 커뮤니티 글도 많이 올리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밈인데 이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나요? 뭐 현재 비즈니스다라고 정의를 하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광고. 현재로서는 광고 뭐 아까 200 몇십억이라고 매출을 말씀하셨는데 그 매출 거의 90% 95-96% 정도가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광고는 이제 뭐 은행이나 자동차 이런 광고 아니고 동네 음식점, 동네 카페, 동네 용달차, 뭐 동네 헬스장 이런 동네 로컬 그 자영업자들의 광고 창구로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 거죠. 당근마켓 해보시는 분은 좀 올라오다가 피드 보면은 이제 물품 서너 개 나오면 또 광고 하나 나오고 또 물품 몇 개 나오면 또 광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의 지역 전단지 대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서 네. 누구한테요? 당근 마켓. 아, 네. 당근 마켓은 그러면 네. 이제 중고거래 서비스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이퍼로컬 지향하고 있고 중고거래 서비스는 이제 그중 하나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동네 장보기란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분적인 그런 커머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직배송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부분적인 물류 서비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중고차 거래라든지 아니면 세탁 주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편의점과 연계 사업이라든지 뭐 반려동물 돌봄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스레바 끌고 이제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정말 좀 기존에 없었던 그런 정말 플랫폼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좀 안 되면 상당한 이제 성장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모델을 이제 정리하자면 현재 광고 그러니까 그 로컬 광고죠. 로컬 광고가 이제 가장 현재는 돈벌 현재를 먹고 사는데 매출을 일으켜 주는 거고 이제 다 차기 모델로는 아마 이제 상거래가 들어갈 겁니다. 상거래가 최근에 이제 비즈 프로필이라고 해가지고 당근 마켓 안에 내 홈페이지 우리 업체 홈페이지 같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처럼 그런 거를 이렇게 열 수 있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약간 동네 그렇죠. 그 가게들 홈페이지처럼. 네 그렇죠. 동네 빵집 이렇게 하면 이제 동네 빵 종류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여주고 그래서 구매하기 누르면 뭐 배달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결제해서 그냥 빵 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로컬 가게들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 이게 그 다음번에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당근마켓 열었다가 우리 동네 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떡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결제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대단한 민족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당근 페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결제하는 그 기술이 이제 기반 기술이 우리가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 하듯이 배민에서 배민 페이 하듯이 당근 마켓에는 당근 페이가 있는 건데요. 당근 페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 이제 중고 거래 때 쓰는 이거는 네. 이 송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결제지만 사실은 내 통장에서 구매자 통장으로 이제 송금되는 형식이고 이건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 그건 이제 이 송금을 해주려면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당근마켓이 떠안는 거예요. 적자네요. 적자죠. 이거는 네. 하면 할수록 적자가 되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이제 아까 막 그 떡집에서 내가 떡을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결제 수수료가 3.3%가 붙어요. 그럼 이제 당근마켓은 PG 회사니까 그냥 PG 회사로서의 이득이 조금 남겠죠. 그 당근페이가 PG 회사니까. 근데 아직 거래 수수료는 아직 안 붙어요. 네. 결제 수수료만 붙고 거래 수수료는 지금 없는데 붙겠죠. 나중에는 이게 뭐 배민이 6.8이니까 뭐 배민 정도 수준에서 붙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안 붙습니다.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게 딱 10년 전에 이제 솔로모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게 이제 소셜 로컬 모바일이라는 뜻인데 우리의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상거래라든지 모든 활동은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로컬 비즈니스라고 굉장히 많은 게 나왔는데 근데 그때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사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배민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서 이제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 좀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집에서 내가 은행 갈 필요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당근마켓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탁소 안 가거나 아니면 세탁소 결제를 뭐 당근마켓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이미 내가 그 사고 싶었던 걸 매달 뭐 배달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원대하면서도 되게 좀 독특한 그런 사업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네.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두 개의 모델 말고 또 이제 미래에는 핀테크 지금 우리가 당근페이 얘기했잖아요. 네. 당근페이를 꼭 당근마켓에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네이버페이로 딴 데 가서 결제하듯이 당근페이도 아마 그런 거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다른 제3의 플랫폼이나 이런 데 가서 당근페이로 아니면 오프라인 동네 오프라인 매장 가서 당근페이로 결제하기 네. 이런 핀테크 비즈니스도 이제 나갈 거고요.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물류도 이제 필수적이거든요. 지금은 대면 거래만 가능한데 이건 또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동네 끝에서 굳이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난 집 앞에서 그냥 보내고 저 사람은 집 앞에서 받는 이런 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물류 같은 것도 시험하고 있더라고요. 배송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그 거래와 이 로컬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게 다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되게 좋아 보이고 이거 잘만 풀리면은 이게 메타버스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돈 드는 사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조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또 숙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게 아까 하이퍼로컬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이 두 앱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두 서비스는. 근데 잠깐 질문하기 전에 하이퍼로컬이 어떤 뜻입니까? 엄청난 게 좁은 지역을 얘기한다 이런 거죠. 아, 지역 밀착 뭐 이렇게 하이퍼. 그게 참 이게 재미있는 일인데 네. 우리는 보통 더 넓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근마켓은 항상 더 좁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해요. 이제 지금 동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거의. 네. 근데 이거를 동단위 말고 아파트 단지 단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점점 더 좁게. 그게 좀 더 가치를 호수 단위로 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호수는 이게 아파트 라인 한 라인만 뭐 이렇게 11-2번지 뭐 이런 걸로 하면 더 무서워지죠. 네. 보통은 좁게 시작을 해도 넓게 나가기 마련인데 그렇죠. 더 좁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예, 아까 말씀해 주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뭐 하버드 그다음에 예전에 이음 같은 경우도 사실 서울 연구대 출신으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좁게 좁게 시작한 서비스들이 잘된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좁게 시작했는데 더 좁게 한다. 와, 그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하이퍼로컬이 아닌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제 당근마켓은 이제 선배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99% 광고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신사업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번개장터는 이제 상품 매출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수수료, 그 다음이 광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상품 매출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일부 물건을 사입해서 판매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홍보라든지 마케팅 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매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비슷해요. 이제 광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결제 수수료, 그 다음이 이제 대형 및 이제 고가 품목들 말씀하신 대로 뭐 중장비 같은 경우는 정말 믿고 판매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좀 중고나라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해주고 모두 해줄 테니까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이게 특별 관리를 해주기도 해요. 아, 그래요, 중간에서. 예, 그 이제 판매 및 이제 그 관리 수수료라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대체로 광고랑 이제 결제 수수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품 매출이라든지 부가 비즈니스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번개장터랑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당근은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앞으로 어디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까? 일단 뭐 당근마켓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이퍼로컬로 간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그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번개장터는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리커머스 서비스를 지향한다. 우린 기술적으로 더 고도화하고 더 취향을 이제 그 취향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더 편리하게 그렇게 중고거래를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딱 중고거래에 이제 방점이 찍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나라는 좀 이제 기존에 비슷하게 이제 중고거래를 더 그 잘하는데 그 번개장터랑 좀 다르게 좀 기술 기반보다는 좀 더 이제 이용자 편의성을 좀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상품 정보를 좀 더 제대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중고거래에 이제 시세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결제 경험을 좀 더 기분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진일보되고 세련된 이용자 가치를 선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나라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자면 그 대표님이나 경영진이 NFT 같은 이런 이제 신기술에 대해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뉴트렌드를 잘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C2C잖아요. 소비자와 소비자가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돈 벌기가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이게 내가 사서 뭐 100원에 사서 20원 붙여서 120원에 팔면 정확하잖아. 20원 남는다. 그 20원에 내가 운영해서 남으면 이득. 뭐 부족하면 손해 이렇게 되는데 C2C는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번개장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이 C2C를 잘 하도록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비즈니스를 일으키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배송 같은 것도 해주고 뭐 풀필먼트 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뭐 결제와 저 뭐 안전 결제 이런 것도 지원해주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C2C를 잘하게 내가 좀 더 안전하게 더 편리하게 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번개장터인 것 같고 중고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적절히 업자를 섞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C2C에다가 중간중간 B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업자들이 이 C2C 플랫폼에서
적절히 장사를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업자한테 돈을 버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중고나라를 가르켜 업자나라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대표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걸 좀 투명화하고 고도화시키면 진짜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고 커머스 서비스에 근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은 업자가 어떻게든 업자를 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죠. 중고나라는 업자가 어떻게 적절히 융화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근마켓도 비즈 플레이 같은 게 있으면 사실 이렇게 비가 들어오는 거긴 한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들어오는 거긴 한데 거기는 그렇게 뭔가 딱 완전히 이건 비즈니스예요 라는 분을 보여주고 들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거고 중고나라는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중고 파는 그렇죠. 사람 사이에 이렇게 네. 섞여 있게 그렇죠. 들어오게 한다 네. 이건 거죠. 네, 그런 거죠. 아, 그치게 좀. 그래서 이제 번개장터랑 중고나라 분들 만나면 당근마켓 비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하이퍼 로컬이라서 사실 커뮤니티에 가깝다. 거기는 네. 이제 진심으로 그분들 표현에 따르면 진심으로 사실 중고 거래를 만 하는 것 같진 않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진심으로 중고 거래를 한다. 근데 약간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걸로 좀 어느 정도 잣대를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중고의 진심이냐 아니냐로 아, 여기도 갈릴 수도 있군요. 이어지는 질문을 좀 해보면 지금 3대장이 있잖아요. 기업 가치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일단 당근마켓부터 좀 보면은 기업 가치가 투자 받을 때 3조 원 규모로 받았잖아요. 네. 저희는 왜 뭐만 다르면 항상 3조 원입니까? 여기 3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가 가능한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 3조 원에 왜 3조 원인가요? 그 3조 원이 왜 3조 원인 줄 알면 제가 벤처 투자자나 이런 거 했을 텐데 일단 뭐 작년 매출이 352억인가 이런데 네. 3조면 몇 배인가요? 이게 매출에 100배인가요? 100배죠. 네. 네. 간단히 생각하면 말이 돼? 그리고 심지어 적자인데 막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3조인지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당근마켓의 매출을 보고 당근마켓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당근마켓은 진짜 그 MAU가 아까 천 몇백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DAU도 수백만이에요. 와. 매일매일 들어오는 사람들이 5,600만 명 되거든요. 네. 이런 플랫폼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요.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수준으로 가야 뭐 이제 물론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 뭐 천만이 훨씬 넘는 DAU가 네. 나오는 서비스긴 하지만 카카오, 네이버 바로 밑에 급 정도 되는 DAU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DAU는 뭐 간단하게 거기 뭐 은행 광고, 자동차 광고, 비싼 광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달면 금방 매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가 그렇게 돈 못 벌고 맨날 수익성 낮다 저거 미래 없다 이러다가 그냥 비즈보드라는 광고 우리 채팅 목록 메뉴에 조그만 광고 하나 다는 거 그거 달고 뭐 엄청난 회사로 거듭났거든요. 그거가 하루에 뭐 얼마 전 얘기에 한 작년 얘기에 하루에 10억이 돼요 매출이 비즈보드 그 광고 하나가 한 줄이 예. 네. 하루에 10억이면 1년이면 뭐 3,650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 만약에 당근마켓이 단다 이런 거를 똑같은 걸 단다 그러면 DAU가 많이 뭐 하는 4분의 1, 5분의 1 되니까 뭐 매출이 4분의 1, 5배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10분의 1을 쳐요. 네. 그럼 하루에 1억씩은 버는 네. 거예요. 그러면 당장 적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돈을 못 벌어서 안 번 게 아니고 이 하이퍼로컬 아니면 뭐 슬세권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걸 안 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사실 저도 벤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까지 3조 원인 건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보편적인 그냥 그 지식 같은 걸 공유 드리자면 보통 이제 스타트업 기업 가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익 기반으로 이제 멀티플 잡아가지고 뭐 이제 기업 가치에 이제 그 이익이 만약에 기업 가치보다 몇 배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피어 리뷰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비슷한 사업 모델 가진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는데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매출이랑 이익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제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3조 원 많이 다뤘는데 거의 여기가 거의 최극강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또 그런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거래액을 기반으로 또 잡아요. 보통 아. 이제 근데 보통은 1대 1로 잡아요. 거래액은 곧 기업 가치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그 이제 스타일쉐어라는 회사가 한 3천억 정도 거래액을 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신사에 3천억 원에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사례도 있고 한데, 그래서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2-3조 원 정도 거래액이 난다고 추산되기 때문에 한 3조 원은 좀 받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또 시그널링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브랜드라든지 인지도라든지 뭐 전 국민이 다 쓴다는 상징성,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당근마켓 측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 거래액은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우선 지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용자 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용자 수가 얼마나 더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더 체류하느냐. 근데 이제 거의 뭐 전 국민이 쓰는 거의 얼마 되지 않는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3조 원은 저는 못 받진 않아도 될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아 뭘 팔아볼까? 뭘 사볼까? 이럴 때 열잖아요. 그게 목표거든요. 아, 뭘 중고를 팔겠다 하면 나를 내 앱을 열어줘. 이게 그들의 목표인데 그렇죠. 당근마켓은 그런 목표가 아니고 이유 없이 열어야 돼요. 목표 자체가. 우리가 이유 없이 카카오톡 열잖아요. 네. 이유 없이 네이버 열잖아요. 이유 없이 당근마켓을 열고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는 그런 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적자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작년에 이제 매출 250억 원에 이제 영업 손실 350억 정도였고 그 200억 정도를 마케팅 비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봤을 때 근데 이제 2021년이 2020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두세 배씩 계속 성장을 한다, 그리고 비용을 잘 컨트롤을 한다라고 하면 2-3년 안에 충분히 리즈너블하게 맞출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안 벌었다. 아, 멋있네요. 아까 계속 이 매출 영업이익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 재작년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면은 뭐 당근이나 번개나 이게 매출이랑 영업손실이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아까 거래액도 한 2조 원 규모로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런 상황인데 당근마켓은 기업가치가 3조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번개장터와 중고나라의 기업가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번개장터는 4,200억이라고 아.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고나라는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00억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해요. 사실 먼저 이제 번개장터의 같은 경우는 좀 MAU가 좀 낮아요. 한 660만 명 정도라서 이제 당근마켓의 이제 3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격차가 좀 기업 가치에서 좀 크게 차이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다만 또 이제 번개장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중고거래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더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DB라든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카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정교하게 운영 전략을 짠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원체 트래픽이 많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존에 했던 것만 조금씩 효율화해도 전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크림 같은 경우도 기업 가치가 비슷비슷한 몇천억 정도던데 이게 한 10배의 차이가 나니까 이게 MAU, DAU 차이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습관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중고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게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유진자산운용과 이제 롯데그룹이 이제 그 중고나라를 샀는데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네이버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행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이버 경영진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벤처 사업으로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앉혔어요. 영입이 된 게 이제 홍준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사실은 홍준 대표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물론 이게 좀 쉽진 않지만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가시적 지표를 내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입증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독립적 행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어느 정도 고무적인 그런 반응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도 근데 중고나라 트래픽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와, 마음대로 해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네이버도 중고나라에 많이 배려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네이버 기본 카페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중고나라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들이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좀 그래도 배려를 해주는 상황이고 중고나라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이버도 서로 만약에 중고나라도 그냥 우리 뚝 뛰어서 나갈게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 손해잖아요. 서로 손해. 그렇죠. 이 리셀 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당근, 뭐 번개, 그다음에 여기 중고나라 이 하나하나 회사만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도 되게 커져가는 것 같아서 이 리셀 시장의 이 국내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성장률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해외 이제 그 스레드업이라는 이제 중고마켓 서비스에서 이제 예측 자료를 내놓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한 이제 전 세계 30조 원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걸 내놓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소하게 좀 평가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나금융연구소가 또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같은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20조 원 정도 거래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 자료를 내놨어요. 30조 원밖에 안 된다고? 30조 달러가 아니고요? 그러면 3분의 2가 우리나라에 정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첫 번째는 과소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약간 좀 과대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 그래도 몇십조 원 정도는 됐다라는 이제 규모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료와 그거가 다 합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왜 잘 되냐라고 한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저는 좀 명확하게 보이긴 하죠. 사실은 이제 불황이고 뭐 경제 성장률이 10%였다가 지금 1~2%로 좀 떨어졌고 그리고 좀 빈부격차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해소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 좀 비싼 걸 좀 사고 아니면 좀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비싸진 않더라도 엣지 있는 걸 좀 사고 좀 쓰다가 이제 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행태조차도 좀 미디어라든지 인스타그램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좀 서사적인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명품 매매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결합이 돼서 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측면에는 또 ESG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거 좀 잘 쓰자. 그래서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좀 이런 좀 문제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게 결합돼서 이게 트렌드를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결코 이제 단기간 끝날 트렌드는 아니다. 좀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그 불황, 예, 불황이라는 걸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대에서 나오는 예, 문화 차이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객 경험이라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는 내가 딱 하나 사갖고 이거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계속 뭐 매거나 신거나 입거나 뭐 쓰거나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딱 경험하고 다시 넘기고 경험하고 넘기고 요게 확실히 좀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나. 옛날에 명품 살 때는 아, 내가 쓰고 딸한테 물려주면 되지 이런 느낌이 네. 있었잖아요. 요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근마켓 같은 경우는 주변의 동네 주민에게 안전하게 재밌게 보내자 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텔링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은 스스로를 중고 플랫폼도 아니고 커머스도 아니고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커뮤니티라는 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있는 데잖아요. 거기에서는 중고 거래도 나고 거기서 상거래도 하고 거기서 뭐 저 사람 소개도 시켜주고 뭐 인력도 채용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커뮤니티를 아주 쫀쫀하게 만드는 게 당근 같은 데 목적인 거죠. 네. 예를 들어 그 오늘 음식 하는데 갑자기 만두찜기가 없어. 만두찜기 당근마켓 만두찜기 빌려줄 사람 그러면 뭐 백이동 아줌마가 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네.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요새는 뭐 네이버나 그 카카오로 공과금도 날라오고 막 하잖아요. 네. 뭐 민방위 소집도 다 날라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당근이 그런 역할을 다 할 수도 있겠군요. 지역에서 소식도 다 전하고 그렇죠. 네. 뭐 민원도 받고 나중에는 거기서 학부모 회의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 동네 어때요? 막 이런 것도 좀 올리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네이버가 견제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이버 플레이스를 비롯해서 이웃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당근 견제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맘카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권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근 마켓으로 지금도 이전되고 있고 이전되면 되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는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고 당근은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오늘 일단 준비한 질문은 저는 다 드렸고요. 뭐 선배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제이님 반갑습니다. 또 두 분과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